요 머리를 이렇게 땡기지 마세요. 이렇게 땡겨서 자르면 1cm 정도가 두피에다 닿다 일어났다, 닿다 일어났다, 닿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잘라놓고도 약 0.5mm, 1cm가 왔다 갔다 해서 못 자르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고무줄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잡고 이렇게 땡기지 마시는 거예요. 땡기지 말고 딱 잡고 힘 빼고 그대로 잘라주세요. 짜잔! 안녕하십니까? 시작사상TV 유근선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네, 이제 곧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한 1만 명 되려고 합니다. 와, 정말 진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이죠, 정말 깜짝 놀랄 그 앞머리 커트,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앞머리 커트 이것만 따라 하시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머리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봉 확두! 자, 앞머리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앞머리 커트에 있어서는 집에서 커트할 때는요, 물을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물을 뿌려준다. 설명서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물을 뿌려주시고 빗질을 아주 곱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대로 해줍니다. 네, 이렇게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길이는 1cm 자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눈썹 위에. 네, 눈썹 위로. 그런데 길을 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눈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에다가 맞추게 되면 얼굴을 좁게 만드는 원리인데 오늘은 눈끝, 이 끝지점에다 놓고 앞머리 자르는 기준을 베이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끝이죠?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보시고 눈끝을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딱 대십시오. 이렇게 됐죠? 여기다 손을 딱 대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끝지점에서 그대로 요렇게 사선으로 그대로 딱 되면 여기가 앞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핀셋으로 딱 고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눈끝 보이시죠? 눈끝을 그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다 손을 딱 대시고 그대로 사선으로 딱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빗질을 이렇게 뒤쪽으로 해줍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핀셋 해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보이시죠? 자, 위가 어떻게 떠졌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떠져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머리만 딱 자르게 되면은 머리가 이제 이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딱 이해되셨죠? 요거 배우셔서 봉사를 하시든 엄마 머리를 잘라주시든 또 누나 머리를 잘라주시든 몸이 불편해서 정말 앞머리 여기까지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요 공식은 남자 머리든 여자 머리든 다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cm 잘라볼게요. 요거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여기서 1cm 잘 보세요. 세 등분으로 나눴죠? 그리고 여기다 빗을 딱 대고 이렇게 자르면 살 때문에 못 잘라요. 그쵸? 그래서 요 가운데만 머리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딱 1cm만 자릅니다. 요 정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 진짜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요걸 준비했어요. 요 머리를 이렇게 땡기지 마세요. 이렇게 땡겨서 자르면
1cm 정도가 두피에다 닿다 일어났다 닿다 일어났다 닿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잘라놓고도 약 0.5mm 1cm가 왔다 갔다 해서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게 기술인데 머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느낌으로 여기를 이 부분이 빵빵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고무줄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잡고 이렇게 당기지 마시는 거. 당기지 말고 딱 잡고 힘 빼고 그대로 잘라주세요. 요거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머리 정말 잘 자릅니다. 딱 놓으면 머리가 빗질을 하게 되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없게 됩니다. 요게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요 부분, 요 사이드 머리를 그대로 또 끌고 와서 역시 기술, 요거 땡기지 마세요. 땡겼다, 났다. 땡겼다 하면 못 돼.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빗질해 봅니다. 똑같죠? 반대쪽. 자, 그대로 잡고, 요 가운데 맞춰서 그대로 빗질해서 손바닥에만 그냥 얹어 놓고, 땡기지 마세요. 땡겼다, 났다. 땡겼다, 났다 하면 못 자릅니다. 그냥 가볍게만 잡고 자릅니다. 잘랐죠? 그대로 놔볼게요. 여러분, 여기 톡톡 튀어나온 건 이건 나중에 정돈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잘랐을 때 이 라인이 막 삐죽삐죽하게 안 잘려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게 앞머리, 여자 머리, 남자 머리, 그리고 뭐 몸이 불편하셔서 앞머리 못 자르시는 분 정말 한 2, 3분 안에 물만 뿌려가지고 자르시면 요렇게 삐딱삐딱 거리지 않게끔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보시고 정말 요 공식 앞머리 하나 자르는 베이직이거든요. 요걸 반복해서만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여기가 삐딱삐딱하게 안 잘립니다. 요걸 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기술 알려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정말 뭐 미용실 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족 중에 있거나 주변 이웃분들 있으면 가셔서 앞머리 정도 그대로 한번 잘라주시면은 뭐 서로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 내용 찍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이걸 보신다면은 그 미용실 가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